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명품 브랜드 탑 10. 어떤 명품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발렌시아가 1350억 원. 9위 생로랑 1889억 원. 8위 몽클레르 2198억 원. 7위 보테가 베네타 2333억 원. 6위 롤렉스 2504억 원. 5위 불가리 2722억 원. 4위 에르메스 5275억 원. 3위 디올 6139억 원. 2위 샤넬 1조 2237억 원. 1위 루이비통 1조 4681억 원. 2021년 대한민국 명품 시장 규모는 141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의 절반은 2030 세대가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는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이 매출의 절반이 2030 세대가 저는 좀 놀라워요.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